우리의 주인공 고스답게 먼 바다로 나가 작업을 하는데요. 어찌나 멀리 갔는지 카메라로 당겨봐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 드디어 본격적으로 물질을 시작하는 달인.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달인은 도무지 바닷속에서 나올 기미가 보이질 않고 기다리는 제작진 속이 타들어갑니다. 도대체 달인은 어디 계신 걸까요? 기다리다 지친 제작진. 이번에는 수중 카메라를 동원해 바닷속에 있는 달인을 찾으러 들어갔습니다. 고요한 바닷속. 그 속에서 유유히 헤엄치는 달인을 발견했는데요. 마치 한 마리의 인어처럼 자유롭게 바닷속을 누빕니다. 그리고 끝없이 입수하는 달인. 어디까지 가시는 걸까요? 달인 따라 바다 깊은 곳까지 따라온 제작진. 달인이 잠수한 바닷속의 깊이는 무려 12m. 정말 대단하죠? 그 속에서 계속 무언가를 잡는 달인. 과연 어떤 걸 잡을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이때 달인의 움직임이 빨라졌는데요. 무언가를 감지한 듯하죠? 도구를 이용해 무언가를 내리치는 달인. 자세히 보니 이건 광어 아니에요? 간단한 도구로 광어 한 마리를 순식간에 잡았습니다. 75세 나이가 믿기지 않는 민첩함. 엄청난 내공을 가진 달인. 정말 대단하십니다. 와, 이렇게 광어도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요. 보이고만 다 잡죠. 빨리 안 잡으면 도망가. 말 끝나기 무섭게 또다시 바닷속으로 뛰어든 달인. 달인은 어떻게 그 긴 시간 동안 바닷속에서 숨을 참을 수 있는 건지 놀랍기만 한데요. 숨 안 차세요? 숨 차지요. 왜 안 차? 그래도 참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참아요. 참으세요. 응? 참고 있어요. 대단하시네요. 그렇다면 달인은 과연 물속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숨을 참을 수 있을까 확인해봤는데요. 참고 또 참고 계속 참고 있는 달인. 언제까지 참고 있을 수 있을까요? 슬슬 제작진도 걱정될 찰나?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갑니다. 무려 1분 44초 동안 숨을 참아낸 달인. 사진하고 막 열심히 하다 보면은 네. 숨 다 가는 줄도 모르고 네. 그 물건에만 정신을 발리기 때문에 오랜 시간, 오랜 그 숨을 참을 수 있는데 지금 이런 데서 가서는 아무것도 안 먹을 거 많이 있으면 뭐 올라가고 싶지.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숨도 제일 길고 모든 면에서 뭐 최고예요. 최고예요. 달인을 위한 실력 검증 첫 번째 미션. 생활의 달인 사상 최초 수중에서 오목두기 대결. 상대방이 기권하기 전까지 단 한 번의 호흡으로 수중에서 오목 대결을 해야 하는데요.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달인에게 당당히 도전장을 내미니가 있으니? 저는 핀 수영 선수고요. 스킨스쿠버 20년 경력을 가진 이한영입니다. 서로의 자존심을 걸었기에 한치의 양보도 없는 두 사람. 그들만의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심기일전 비장한 각오로 미션에 임하는 이한영 씨. 달인도 호흡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시작하세요. 과연 이 기상천외한 대결의 승자는? 육지보다도 물속에서 생활할 시간이 더 긴 두 사람. 안방이라도 되는 듯 각자 자리 잡고 편안한 자세를 취하는데요. 주거니 받거니 한수 한수 차분히 오목을 드는 두 사람. 그야말로 숨 막히는 대결인데도 정말 여유로워 보입니다. 물속에서 숨을 참으면서 오목까지 도야하는 둘의 싸움. 카메라까지 쳐다보는 여유 있는 달인. 그때 물속에 들어간 지 1분여 만에 견디지 못하고 가쁜 숨을 들이키는 남자. 달인에게 올라가 보자고 해보지만 달인은 요지부동. 결국 달인 승리! 어머니 대단하시네요. 제가 좀 참아보려고 했더니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참아야지 하고 결심을 갖고 참고 이겼어? 자, 미션 성공입니다. 축하드립니다.